이번에 제가 올려드릴 영상은 자, 이번에 제가 올려드릷 영상은 부페이 물약 버그입니다. 부페이 물약 버그가 이번 패치로 인해서 부페이 물약이 보세요. 포션을 빨았죠? 빨고 팔고 되돌리면 또빨수 있죠? 이대로 빨고 다시 팔고 되돌리고 라인을 가면 돼요. 그러면 포션이 다섯 개가 빨아진 상태로 부페이 물약 세 개를 채워 놓고 가는 거예요. 이거 쓰면 대충 한 포션 세 개? 지금 이 상태에선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한세개 정도? 세개 정도 됐을 때 라인 도착하는데 세 개에서 한두개 반? 두개반 정도 되겠다. 두개 반? 좀한두개 반, 두개 정도? 그 정도 사이쯤에 라인에 도착해서 이제 라인전을 할 텐데 두 개네, 두 개. 두개 타이밍에 라인 도착하는데 그냥 꽁으로 얻는 거예요. 꽁으로 부페이 물약 두 개를 자동으로 빨고 시작하는 거니까 체력 300과 마나 100을 더 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견제를 할수 있다면 거기에 부페이 물약 이거 딜 들어가는 거 추가 효과도 있고 이렇게 물약이 계속 빨아지죠. 한첫 번째 라인 밀 때쯤까지 보통 유지되는데 이 정도의 이렇게 이득을 보면 엄청 이득을 많이 볼수 있죠. 이게 라인전 나중에 다시 집에 갔다 올 때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텔로 복귀할 때, 첫 귀환을 하고 텔로 다시 라인을 복귀할 때도 이걸로 훨씬 더 이득을 많이 볼수 있죠. 텔로 복귀하면 그만큼 포션이 오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포션 빠는 걸 안에서 빠시면 안 돼요. 이거 밖으로 나오셔서 빠셔야 돼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빨면 없어져. 효과가 빨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외곽에서 그 우물 외곽 이 부분에서 빠시고 다시 팔고 되돌리고 빠시고 잠깐만 들어가면 안 된다. 팔고 되돌리고 텔로 복귀하면 텔로 이렇게 복귀를 하면 포션이 거의 다섯 개에서 네 개가 빨리는 상태로 복귀를 할 수가 있죠. 가면 그냥 맞으면서 뭐 딜견을 해도 포션을 계속 빨리고 있기 때문에 미니언한테 뭐 맞든 말든 피는 차니까 마치 옛날 갱플랭크처럼 도트뎀이 계속 적용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 아, 이게 다른 챔프에도 적용이 되는 거니까 다른 챔프에 쓰셔도 되고, 일단 아직까지는 버그가 유효하기 때문에 꿀 빠시면 될것 같아요. 아오.